국내 여자 프로배구 선수로 활동했던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1시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해 전주 덕진구 한 숙박업소에서 지난해 은퇴한 30대 선수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